지역 전통시장 대부분이 국내 최대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일부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 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통시장은 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불안과 짧은 준비 기간에 따른 홍보 부족, 상인들의 소극적인 참여 등이 겹치면서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와 세일즈에 나서는 등 달라진 페스타를 선언했습니다. 천원 경매와 땡처리 세일, 영수증 추첨 등 시장 상인들이 직접 내놓은 이색적인 아이디어가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상인들이 손수 직접 만들어서 고객한테 판매하는 걸 지금 그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광주의 상징인 5.18 있지 않습니까? 주먹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단돈 1,000원입니다. 양동 7개 시장이 연대해 세일 품목 수도 크게 늘렸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나 상인분들이 직접 자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은 아마 그 상인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 아이디어도 내고 진행도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찬 시장 모습에 손님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생겨가지고 이렇게 시장 상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그리고 한복이 잘 돼서 좋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 부근 현수막을 제외하면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양동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잘 몰랐고 그냥 돌아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살 때 상인들이 뭐 행사하는데 보고 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30곳의 전통시장이 이번 달 말까지 세일페스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 광주 전통시장들이 코리아 페스타 기간 동안 매출을 성공적으로 올리고 활성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